라라의 트롯 영어. 안녕하세요. 트로트를 통해서 재밌게 영어를 배워보는 라라의 트롯 영어.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성규. 라라라라라. 라라. 반갑습니다. 야, 우리가 지난 방송 때 네. 정말 거물을 다뤘죠. 네. 우리 김호중 씨의 네네 해주세요. 네, 네, 맞아요. 아유, 정말 저 노래하느라고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네, 그래도 그만큼 좀 반응은 오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와, 그 노래 자체가요. 네. 상 남자. 어, 너무 재밌다. 네. 내가 애인이 되어줄게. 아, 멋있다. 그리고요. 네. 이제 요즘에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에도 네. 사연이 오는데 네. 이 트롯 영어 너무 재밌게 보고 있다라는 사연이 오고 있습니다. 어, 정말요? 아, 너무 뿌듯해요. 어, 네. 이 뿌듯함을 안고 네. 오늘은 어떤 노래를 도전해 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은 저희 그 한국 가요계의 디바. 디바. 80년대의 디바. 혜은이의 새벽비를 제가 골라봤습니다. 당신은 모르실 거야. 아, 그 노래 아세요? 혜은이를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직 사실은 근데 당신은 모르실 거야를 알고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또 혜은이 씨가 또 아주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인연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죠? 제주 출신이거든요. 우리 제주의 똘. 새벽비가 어떤 네. 스타일의 노래예요?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이제 그 가사를 보면은요. 네. 이제 새벽비가 이렇게 내리는 기차에 몸을 실었어요. 몸을 실었어요. 근데 마음이 정리가 안 됐어요. 왜요? 사랑하는 이 마음에 대한 정리가 안 돼.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몸은 가는데 마음이 못 가요. 아~ 애절하다. 기차 그 기장을 잡아다가 그냥 손을 그냥 묶어버려요. 그 휘슬이 울리면은 이 기차 떠나야 되는데 마음은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애절하잖아요. 근데 노래가 엄청 신나요. 신나요? 이거 뭐야? 어, 역설적이네요. 자, 완전 있는 노래. 그 골랐어요. 매력적인 노래를 네. 오늘은 네. 요요미 아시죠? 네. 요요미가 또 우리 삼촌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요요미 버전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네네네. 함께 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새벽비가 주룩주룩 철길을 적시네. 새벽비가 주룩주룩 지붕을 적시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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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이 울리면 이제 정말 나는 갑니다. 새벽비가 주룩주룩 창문을 적시네. 새벽비가 주룩주룩 얼굴을 적시네. 차는 떠나갑니다. 달려가네. 삑삑삑삑 메아리를 남기고 이제 정말 나는 갑니다. 아, 기차 소리가 이렇게 요요미처럼 날 수 있나요? 삑삑삑삑삑삑삑. 야, 요요미 잘하네요. 네네네. 네, 느낌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그 혜은이 씨의 옛날 어렴풋이 생각나거든요. 네. 어렸지만은 제가 떠오르는 무슨 커트머리. 커트머리. 그 눈에 보석을 박은 것 같은. 반짝반짝. 네. 그리고 그 시절에는 메이크업이나 의상도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도 정말 너무 깜찍했던 그런 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요요미가 잘해도 나는 이 원곡의 혜은이의 모습이 더 예뻤던 것 같아. 그렇죠. 아, 네.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표현을 배워보도록 할까요? 네, 처음에 이제 새벽비가 주룩주룩 지붕을 적시네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그 영어를 한번 일단 해보면은요. 네. 새벽비 하면은 morning rain, streams down over the rooftop. 루프탑은 알겠어요. 옥상이거든요. 옥상. 원래. 수영장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그 원래 지붕 여기 가사대로 네. 지붕을 적신다라고 하면 루프만 넣어야 되거든요. 탑은 왜 넣으신 거예요? 라임이 안 맞아요. 아~ 루프만 하려면 루 한번 해보세요. 안 돼요. 루프탑까지 딱 넣어야지 이게 그 어색하지가 않아요. 멋집니다. 그래서 새벽비가 주룩주룩 옥상을 적신해요. 옥상을 적신다. 네. 조금 이상하지만은 이거 네. 별반 차이 없습니다. 새벽비. 아, 네네네. 근데 새벽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down이라는 표현도 새벽이잖아요. 그 이제 그 유튜브에 새벽비를 네. 번안한 거에 네. 그 돈. Don. Don. 우리 돈. 네. 발음 똑같죠. Don. Don rain이라고 이제 표현한 거를 제가 많이 봤는데. 그건 왜 틀린 거예요? 저는 좀 어색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dawn이라는 게 명사로는 새벽. 여명이 밝아오는 그 시점을 가리키는 약간 움직임이 있는 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새벽비는 새벽에 내리는 새벽비잖아요. 그렇죠. 그 막 여명이 동틀 때 뭐 그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그 dawn이라는 새벽이라는 단어는 네. rain이라고 명사를 합성해서 안 써요. 쓰면 이상해요. 이상해. 그냥 그 자체. 그 한 단어. 실제 그 네. 서양에서 네네네. Dawn, rain 뭐 네. 이런 표현 자체를 안 쓴다는 거죠? 어색하죠. 아. 그냥 dawn까지만 괜찮다. Dawn. 네. 그래서 이제 새벽이라고 할 때는요. 영어로는 이제 그게 이른 아침이 새벽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새벽 자체가 early morning이에요. 이거는 자연스럽네요. 네네. early morning. 새벽. 뭐 아침인데 이른 아침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12시 딱 넘어가면 밤 12시 넘어가면 이제 이른 아침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벽비를 morning rain이라고 그렇죠. 표현을 해주셨군요. 그렇죠. 역시 라라. 고민한 흔적이 느껴집니다. 네. 비가 근데 또 이제 네. 다양한 형태의 비의 표현을 또 그렇죠? 알려주신다고요? 네네. 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다섯 가지로만 한번 그거 애우기 힘들거든요. 잠깐만. 비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가요? 더 많죠. 새벽비, 소나기. 네. 우선 네. 하나씩 하면 이제 소나기라고 네. 할 때는요. 네. 그 샤워. 우리 샤워하잖아요. 샤워? 또 무슨 말씀이세요? 네, 맞아요. 바로 그거. 네. 샤워. 샤워? 네. 샤워가 소나기라고요? 네네. 그 오. 샤워기에 이렇게 떨어지는 물방울 같이 그래서 소나기가 내리다 하면은요. Have a shower예요. Have a shower.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곧 비가 내릴 거야. 그러면 이제 주어를 위로 해서 We are gonna have a shower soon. We are gonna have a shower soon인데 우리 그러면 이렇게 샤워할 때 네. 그럼 이제 실수하는 거 have a shower 이상하죠? 네. Take a shower. 그거 진짜 샤워. 그게 씻는 거. 네네네. 아, have a shower는 비 맞는 거. 소나기 맞는 거. 소나기. Take a shower는 네네. 샤워하는 거. 그렇죠. 오. 그러니까 구별하셔야 되고요. 오, 좋은 표현 배웠습니다. 네네. 그래도 이제 비가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보슬보슬 그렇죠. 내리는 보슬비. 안개처럼 막 내리는 그렇죠. 거. 안개비. 그렇죠. 그거는 스프링클. 에? 스프링클. 스프링클. 그렇죠. 아, 스프링클. 네. 그래서 그냥 이거 그냥 보슬비야. It's just a sprinkle. It is just a sprinkle.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그 이제 보슬비보다는 조금 더 온 이 뭐 가랑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는 drizzle. 에? Drizzle. 이건 처음 들어보는 표현인데, drizzle. Drizzle. 이게 가랑비구나. 네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네. 가랑비가 내렸다 하면 We had a drizzle this morning.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비가 막 내리는 그 폭우. 폭우는요 두 가지 정도로 그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downpour. Down은 이제 아래로, 네. pour은 쏟아붓는 거예요. 폭포처럼 그냥 쏟아붓는다. 그래서 downpour 이렇게 해도 되고요. Heavy rain이라고 해도 돼요. Heavy rain. Heavy는 무거운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 심하게 내리는 거. 그게 폭우죠. 그렇죠. 그래서 heavy rain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 폭우가 내릴 거야. We will have heavy rain.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장마는 비가 내리는 계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rainy season. Rainy season.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시 가사로 돌아가 볼까요? 그렇죠, 그렇죠. 자, 새벽비가 주룩주룩 지붕을 적시네. Morning rain streams down. 요 stream 이게 흘러가는 거죠. 네. 강물처럼 이렇게 엄청 많이 온다는 거죠. Over the rooftop. 다음 새벽차는 네. 떠나갑니다. 아, 안 갔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요. 그 영어로 일단 표현하면요. Morning train pulls away and leaves. leaves는 떠나다 알겠는데. 네네네.
풀즈 어웨이는 무슨 뜻이에요? 네, 일단은 그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요. 풀은 원래 push and pull 해서 당기는 pull, 거잖아요. 당기는 네. 거죠. 근데 away 멀리 가도록 당긴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어체 표현으로요. 네. 이제 멈춰 있던 차가 서서히 움직여서 사라지는 그런 어딜 향해서 사라지는 그렇죠. 아. 그런 뜻이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요. 사람이 멀어질 때도 쓸 수가 있어요. 아. 가까웠는데 관계가 멀어질 관계가. 때 그렇죠. 그 두 가지 표현으로 지금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가사에는 차가 이제 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복습하는 겸해서 네. morning train pulls away. 이제 가는 거죠. 멈춰 있다가 네. and leaves. 이렇게 차가 멈춰 있다가 떠날 때 움직이는 그 표현으로 해서 쓸 수가 있고요. 이제 사람에게서 이제 멀어지다. 그런 표현이 이제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실제 사람 관계에서 네네. 갑자기 절규하는 건 또 아니겠네요, 그럼. 그렇죠. 서서히 멀어지는. 그렇죠, 그렇죠. 아~ 네네네. 혹시... 가사로 한번 돌아가서요. 네네. 새벽 차는 떠나갑니다. 네. Morning train pulls away and leaves.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싸비 파트죠. 네네네. 아하. 사랑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 그 다음에 영어로요. I am deeply in love. 이렇게 제가 표현했는데요. 네. In love 하면 나 사랑하고 있는데 앞에 deeply 있잖아요. Daily. 몹시도 사랑하고 있다. 아. 좀 점잖게 표현했는데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요. I love you like crazy. 미치도록 사랑하고 있는데 그거 좀 다르게 표현한 거죠. 아, 그럼 여기서 네. 우리 혜은이의 새벽비 네. 2절 부분 역시 가수 요요미의 간드러진 버전으로 네. 한번 2절 부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달려가네 종을 두고 칙칙칙칙 한없이 달려가네 삑삑삑삑 메아리를 넘기고 이제 정말 나는 갑니다 이제 정말 나는 갑니다 이제 정말 나는 갑니다 이제 정말 나는 갑니다 아, 간드러짐은 2부에서도 귀여워요. 어디로 갔나. 자, 그래요. 아, 내 마음 어디로 가나. 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아, 이거는요. 우선 영어로 알려드리면요. 네. 어디로 가냐 하니까 Where is my heart headed to?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네. 여기서 head가 원래 일단 명사로 머리. 그렇죠. 그리고 동사로는 어디로 향해서 가다. 아~ 근데 여기서 수거가 하나가 있거든요. 어떤 수거? 뭐냐면요. be headed, 요 ed 붙여서 be headed to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be heading 해서 ing 붙여가지고 to, be heading to 쓰셔도 되는데 어디 어디로 향해서 가다예요. 근데 요거는 맞고 틀리고가 있는 게 아니고요. headed to는 미국에서 조금 더 많이 표현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예. heading to는 뭐 영국이나 캐나다 정도에서 조금 더 빈도수가 많다. 아. 근데 다 섞어서 써도 무난하다. 아.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고요. 역시 네. 영국이 축구 종주국이잖아요. 네네네. 헤딩을 잘하네요. 네. 아, 진짜 제가 네. 야 진짜 언어의 마술사 영국 사람들은 비헤딩을 많이 쓰고 네네네. 미국 사람들은 비헤디드트를 많이 씁니다. 그건 축구 때문입니다. 아, 제 추측은. 야 진짜 설득력 있어요. 네, 설득력 없어요. 저 설득돼버렸어요. 네네네.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표현을 한번 배워볼까요? 좋아요. 지금 나 학교 가고 있어 라고 말을 하면은 I am headed to 뭐 붙일까요? School. 그렇죠. 아, 좋다. 그럼 제가 하나 번안해 주세요. 네. I am headed out. I am headed out. 나 밖으로 향하고 있어. 이거 뭐라고 언제 무슨 뜻일까요? 나는 밖으로 향하고 있어. I am headed 어디로 향하다잖아요. 바람 폈다. 뭐라고요?
아니 밖으로 나갔다며요. 아 이거 15세인데 아~ 적으로 가주세요. 알겠습니다. 헤리다운. 나갔다. 나가요. 그래 나 이만 나가볼게. 아 직장에서는요. 퇴근한다는 얘기고. 그런 얘기도 되고 나간다도 되니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렇게 가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가사로 다시 들어가 볼까요? 아하 내 마음 어디로 가나. Where is my heart? Headed to.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정말 이 네.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은 또 구절이 네. 정을 두고 칙칙칙칙 한없이 달려간다. 이 기차 아, 소리랑 비유했잖아요. 그렇죠. 요걸 네. 일단 영어로 제가 알려드리면요. 끝없이라는 endlessly 척척척척 leaves the love behind. 어.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네. 끝없이 척척척척 leave 남겨두다. 사랑을 남겨두다. 여기 이제 정을 두고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정이라는 말이 이렇게 우리 한국 문화에만 이렇게 정하고 한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영어로는 딱 한 단어로 표현하기 너무 어려워요. 뭐 잔뜩 설명을 해야지 아 그게 정이구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랑이란 단어가 가장 맞을 것 같아서 저는 leaves the love behind 이렇게 제가 선택을 했거든요. 러브로 표현을 하셨군요. 이 정을. 네 여기에서는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만약에 네. 이 서양 사람들한테 네, 네, 네. 한국에서 이 정이 뭐냐라고 네. 물어봤을 때 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걔네들이래. 그분들 이제 네, 네, 네. 뭐 우정을 friendship 네. 그리고 뭐 이 뭐 팀빌딩, 팀워크 뭐 이런 네. 거 있잖아요. 있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감정이다. 라고 표현을 할 것 같아요. 좀 부족하죠. 아 부족한가요? 그렇죠. 네, 좀 부족한가요. 죄송합니다. 거기다가 잔뜩 뭘 붙여야지. 네. 아 이렇게 되거든요. 아니면은 초코파이 하나 주는 거야. 정. 이게 정이다. 아 그거 네, 간단하게 설명합시다. 간단하게 초코파이. 네. 정 초코파이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넘어가고요. 네. 아 근데요 이게 정이라는 표현은 없는데 조금 이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해서 warm-hearted person. 아, warm-hearted person. 그 정도 하면 그게 이제 딱 정이 많은 사람이다 이제 그런 개념이 되겠네. 그런 거 굳이 표현하 그게 백은 될 수 없지만 네, 그렇게 네. 하고요. 만약에 이제 그 반대말 정이 없다는 거는 이제 좀 차가운 거잖아요. A cold-hearted person. 이게 약간 냉혈한이네. 냉혈한. 그 좀 말했잖아요. 좀 부족한데 굳이 표현하지 않으면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이제 동사로는 또 어떤 게 있냐면요. 네. Grow on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Grow on. Grow on은 이제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원래는 처음엔 별로였는데 아. 뭔가가 막 자라나요. 아. Grow on. 그러니까 네. A라는 것, 이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사물이 될 수도 있고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죠. A라는 것이 grow on 하고 me라고 만약에 하면 A라는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자라나. 좋은 쪽으로? 그렇죠. 아~ 커지는 거죠. 마음이 커져. 그래서 좋아하게 됐어. 나 정이 들었어. 이렇게 해서 grow on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약간 좀 썸 탈 때 썸 탈 때 이제 많이 이제 그 사람이 점점 좀 이렇게 뭔가 좀 아직 러브는 아니고 네네네. 그죠? 네네. 존재감이 좀 커지는 처음에는 싫었는데 이제 익숙해지면서 나 더 좋아진다. 오. 마음이 커진다 할 때 grow on 이렇게 뒤에 사람 이렇게 쓰기 때문에 조금 한국말로는 부족하지만 좀 유사하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you will grow on me. 아. 그러니까 성규한테 정이 들 거야. 아. 그렇군요. 네네. 참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네. 한글이 네. 대단한 거예요. 네. 우린 그냥 정 네. 하면은 끝. 1초도 안 돼서 끝나는데 지금 그거 설명하는데 제가 5분 넘게 걸렸어요. 패스. 지금. 패스. 다시 가사로 돌아가서 네. 정을 두고 칙칙칙칙 한없이 달려가네. 네. Endlessly 척척척척 leaves the love behind. 좋습니다. 네네. 오늘 배운 것 가운데서 중요한 표현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먼저 네. 새벽비가 주룩주룩 지붕을 적시네. Morning rain streams down over the rooftop. 새벽차는 떠나갑니다. Morning train pulls away and leaves. 아 사랑하고 있는데. 아 I'm dearly in love. 내 마음 어디로 가나? 아, 이거 넣어야 되나요? 네, Where 저. is my heart headed to? 정을 두고 칙칙칙칙 한없이 달려가네. 네, endlessly 척척척척 leaves the love behind. 크으,
드디어 혜은이의 새벽비를 불러볼 시간이 됐습니다. 이 정말 시적인 표현, 네. 이 가사는 슬픈데 노래는 또 디스코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네. 네. 그리고 혜은이 그리고 요요미 다 상상하면서 네, 네, 한번 네. 댄스를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같이 들어갑시다. 자 영감을 주세요. 뿅! 새벽비가 주룩주룩 철길을 적시네 해 Morning rain stream down over the rooftop 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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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 기적이 울리면 I'll be really living this time 새벽비가 주룩주룩 창문을 적시네 해 Morning rain stream down over the face of mine Sound behind morning train pulls away at least. Aha, ha, ha. 사랑하고 있는데. Aha, ha, ha. Where is my heart headed to? 비를 뚫고 기차는 달려가네 And the list is c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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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ve us the love behind Beep, beep, beep Beep, 매한을 남기고 I'm really living this time 이제 정말 나는 갑니다 I'm really living this time 아니, 진짜, 디스코 잘하시네. 야 대단하시다. 네. 이거 여자 키잖아요. 아니 이게 네. 남자 키로 불러봤더니 이 느낌이 도저히 살지도 않고 와. 그리고 또 이 반주도 없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냥 그러셨구나. 그냥 한번 그냥 무모하게 도전을 해봤습니다. 야 근데 너무 잘하셨어요. 아니 중간에 포기할까 했는데 라라의 댄스를 보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함께 마무리 잘한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재밌는 표현 많이 배워봤는데 네. 이 표현을 이용해서 꼭 한번 도전해서 노래방에서 인싸 주인공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라라의 드론 영어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인사드릴까요? 네, 라라라라. 라라라라.